안녕하세요, 리뷰닉입니다. 오늘은 대용량 보조 배터리를 가져왔습니다. 클레버 타키온에서 출시한 초고속 보조 배터리 3만mAh 제품입니다. 함께 보시죠. 개봉을 해보면 보조 배터리 본체가 들어있고 박스 아래쪽에 사용 설명서와 USB-C2C 케이블, 배터리 파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디자인을 살펴보면 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고 상단 부분은 디스플레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. 크기는 176, 82, 26mm로 제 손바닥 전체 크기만한 사이즈이고 무게는 550g입니다. 길쭉한 직사각 형태의 모양으로 모서리는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고 측면 부분에는 가로줄 무늬가 있는 형태로 처리하여 좀 더 고급스럽고 멋스럽게 디자인을 하였는데요. 잡았을 때의 그립감도 미끄럽지 않아서 좋았습니다. 우측 상단에는 원형으로 된 전원 버튼이 하나 있고 상단에는 3개의 USB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. USB-C1 포트는 입출력 포트, USB-C2와 USB-A 포트는 출력 포트입니다. 기본 스펙을 살펴보면 이 제품은 3만mAh의 대용량 보조 배터리로 PD와 PPS를 지원하고 최대 140W 출력을 갖춘 제품으로 노트북까지도 충전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단일 입출력 시 USB-C1 포트는 입출력 모두 100W를 지원하고 USB-C2 포트는 최대 40W 출력, USB-A 포트는 최대 18W 출력을 지원합니다. 기본 제공되는 케이블도 100W C2C 고속 충전 케이블이라서 보조 배터리 입출력 모두 100W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상단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입출력 상태 표시 및 배터리 잔량, 전압, 전류, 저전력 충전 모드 표시까지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보조 배터리로 100W 초고속 고출력을 지원하여 노트북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. 맥북 프로 16인치 M1 맥스 제품도 연결만 해주면 100W로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기가 없는 환경에서도 보조 배터리만으로 100W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니까 노트북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3개 포트 모두 동시 사용이 가능하니까 노트북과 핸드폰, 무선 이어폰, 노트북과 패드, 핸드폰 등 3대의 스마트 기기들을 동시에 빠르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. PPS도 지원을 하는데요. 듀얼 초고속 충전 2.0 지원으로 PPS 지원 기기 2대를 동시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. 또 패스스루 기능도 내장을 하고 있어서 배터리를 충전함과 동시에 디바이스까지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. 100W 입력으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시에 C2 포트를 통해 35W 초고속 충전으로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. 배터리 부족 걱정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저전력 충전을 필요로 하는 제품들은 충전해야 할 때 충전이 제대로 안 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제품은 전원 버튼을 연속으로 두 번 눌러주면 저전력 충전 모드로 변환돼서 스마트워치, 무선 이어폰, 기타 저전력 충전 디바이스들을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높은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춘 국제 전기협회 인증 셀을 사용하였고 과전류, 과전압, 과충전 보호 기능 등 6개의 안전 기능이 적용된 다중 보호 회로 IC 칩을 탑재하여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3만mAh 대용량 보조 배터리다 보니까 크기도 크고 기내 반입이 안 될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. 여러 항공사 기준에 맞는 스펙으로 기내 반입도 가능하니까 여행이나 출장 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제품들 중에 파우치가 없는 제품들도 있는데요. 이 제품은 고급 파우치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넣어서 다니면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관 및 휴대가 가능합니다. 사용 시에도 이렇게 받침으로 깔아놓고 사용을 하면 스크래치 걱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동안 여러가지 대용량 보조 배터리를 사용해 봤었는데요. 너무 넓적하거나 너무 두꺼우면 휴대하기가 불편한데 이 제품은 딱 적당한 크기와 형태라서 휴대하고 사용을 하기에 정말 좋았습니다. 네, 오늘은 클레버 타키온 초고속 충전 대용량 보조 배터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맥북부터 이어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전부 충전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를 원하셨다면 이 제품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